집 주변에는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랐다. 집 주변에만 200여 그루가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논이라고 그래서 논이 주스를 담근 데 쓰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의 무려 2000년도예요. 피지에서 쭉 자라 나무 타는 데는 원주민급. 지금은 건기라 논이의 크기가 작은 편인데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 잘 나가던 해삼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가족은 본격적으로 논이 주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논이를 따는 날엔 부모님이 아들네 집으로 내려온다. 이거 좀 올려 줘. 해줄래? 아, 맨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저희 집사람 몸을 고치려고 한 거고요. 최대한대로 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 심고 해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한 7년 정도 걸리니까 이 큰 종류, 좋은 종류가 나오고 냄새가 상당히 좋으면서 맛이 다른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논이 주스 내리는 일은 일라이사가 맡아하고 있다. 저희하고 지금 14년, 14년째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들이죠. That he wanted to teach me to become a leader. And to become a leader is not to be focused only in one place. So I think when he started teaching me in that way, I saw the heart of a father. 손발이 척척 맞는 가족들. 24 태현이도 농장 일이 안정될 때까진 공부를 잠시 미루고 집안일을 도울 거다. 한편 차 밑에 들어가 있는 태일이. 중장비 운전이면 운전. 1년째 틈틈이 배운 자동차 정비까지 못하는 게 뭘까? Very good work he's doing. Excellent jobs. Yeah, and his performance is very good. 볼수록 건실한 아들이다. 쉬 드세요. 뜨거워요. 브루스. 일 마친 후엔 달달한 커피 타임. 맛있어. 니엘아, 너 집에 가서 먹어. 너무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찬물이랑 섞어야지. 찬물이랑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없어 찬물이 지금. 기름때로 검게 된 손. 뿌듯한 테일이다. 붙여가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재밌어? 네, 재밌어요. 잠시 후 두건으로 머리카락 단속하고 마스크까지 완전 무장. 이삭 씨 혼자 일하러 간다. 저희 통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기 한 30개도 안 넣어가지고 다 꽉 차거든요. 과정은 세부적인 내용은 그건 바로 극비입니다. 현지에서 소비되는 논이 주스. 여기가 저희 비밀 창고예요.
저기에서 담근 거 있잖아요. 담근 거를 여기다 이제 담는 거예요.